진정 씨도 좀 이런 그 어떤 최민정 씨처럼 진정성 그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철학이나 그 좀 아, 철학이나 뭐 아니면 뭐 예. 그 지조 친구 좀 많이 보면 이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보면서 좀 많이 조급해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다. 제가 먼저 조용해달라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안 되는 걸 왜 하는 사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니 조금 참아요. 가만히 가고 있는데 아저씨 지조가 지조가 갑자기 조언의 아이콘이 지금 조언을 듣고 보니까 아니 어디가 뭔가 꽉 부르는 게 있어. 보면은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손을 안 가져. 보면 정민호 씨가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꼬치야? 배추야. 배추야. 앉아. 진짜 배추야. 배추야. 배추도 내려놔요. 그만 좀 배추도 내려놔요. 그만 좀 지원해. 현경 씨가 내려놔요. 괜찮아. 온 군대에서 지조한테 지금 조언이 들어와요. 아 근데 진짜 물기 좋아. 야 명훈이한테 물릴 정도는 와. 아 지조. 순두부죠 순두부. 급격하게 지금 좋은의 아이콘이네. 혹시 지조 시간에 인생 철학이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조세호 씨가 가만히 있다가 지조 씨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니까 우리 심지어는 지금 엄영경 씨까지도 지금 틈만 노리고 있어요. 조언을 부르는 남자 국민 호구.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지조를 거쳐서 조언을 좀 받으시고 지조언이네 지조. 제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호구라고 프리호구라고 프리 조언을 해줘요. 프리 조언을 해줘요. 프리호구는 공짜로 알아주세요. 자 그래도 예. 드디어 긍정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좋네.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해투에서 지금 캐릭터 하나 씨가 또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캐릭터 자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조언을 조언을 부리는 남자. 네. 조언을 부리는 남자. 프리호구. 프리호구.